자, 우리 기준님을 이렇게 보면, 그냥 너무 기준님 사주 자체가 굉장히 기구해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부당이 됐으면 미리 됐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 소리를 좀 들었어. 그 지금 무당이 되기에는 너무 나이가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평생 사람한테 인복도 없고 재물복도 그닥 있는 것도 예, 없어.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내가 뭐 결혼 생활을 결혼을 했, 뭐 하셨었다면 그게 평탄한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도 아무것도 아니면서 여태까지 꾸역꾸역 살아왔는데. 전 신기한 게 뭐냐면, 마약을 안 하신 게 신기해요. 제가요? 네. 왜냐면, 그것까지, 마약까지 손을 댈수 있을 정도로 내가 몸이 너무너무 피폐하거든. 예. 네. 안,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기가 싫은 거지. 아침에 눈 뜨면 또 똑같이, 똑같은 날, 똑같이 넘어가고, 똑같이 가고. 예, 맞아요. 그러니 내가 이거 죽지 못해서 사는 거지, 여태까지 사시고 계신 것도 신기해. 자, 근데,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예전에 대운이 들어오면 뭐 합니까? 다, 대운이 들어와도 똑같고, 매 똑같은데, 그래도 일단 말은 해줘야지. 올해도 물론 대운이긴 하고, 내년에도 운이 좋긴 하지만, 내 생활이 달라질 게 전혀 하나도 없어요. 무엇을 도와드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준님만 보고 있으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왜냐면, 아까 기준님이 들어오실 때 제가 솔직히 조금 이렇게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 기준님 자체를 보고 놀란 게 아니에요. 항상 기준님한테 신령님들이 따라다녀. 근데, 지금 만약에 뭐 신받는 것도 웃기고, 원래는 37 전에 받았어야지 내가 크게 일어설 수 있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돼. 그것도 믿지도 않았겠지만 이제 이날 이때까지 세월이 지나서 살다 보니까 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이랬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는 내가 자리를 바꾸는 것도 좋고 문서를 잡는 것도 좋은데 올해 자체가 아무리 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자꾸 꺾이다 보니까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넘어가시는데 어쨌든 올해 운은 좋긴 해요. 그 좋은 게 뭔지를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저도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아무 탈 없이 지나가면 그게 좋은 것 그거 같아. 저도 생각해. 같아요. 예. 왜냐면 40대도 30대도 대우는 많았는데 예, 그 대운이 똑같았어요. 똑같이 넘어갔거든. 예, 하나도 똑같아요. 이로울 게 없었거든. 예. 그게 왜 맞아요. 그러냐면 원래 신의 가물이 높다 보니까 이게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지금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그러네. 그럼 내가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부모가 안 받으면 자식이 받아야 된다는 뭐 그런 것도 있던데 괜찮을까요, 그건? 이제 예. 자식이 영향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 분명히 자식도 똑같이 겪게 돼. 차라리 어머니가 이번에 늦으셨으면 차라리 자손이 받는 게 되려 어머니 길이 풀릴 수 있는 게 그나마 더 나아요. 죄송하지만 저도 무당생활 20년도 넘고 뭐 22, 23년 됐지만 이렇게 내림받으라는 말을 잘 꺼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무당이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겨울에 영하 20도가 돼서 산에서 기도해야 되고 때때로 만약에 신령님들이 얼음 깨고 찬물로 목욕하고 해라면 그렇게 전 했어요. 애기 때는. 지금은 못하겠어요. 근데 애기 때는 진짜 진짜 개울물에 얼음 깨가지고 목욕하고
고드름이 뚝뚝뚝 맺힐 때까지 기도하고 했었는데, 그거를 요즘 사람들이 얼마만큼 할 수 있냐 이거지. 맞아, 못해. 그거는 못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신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자손이 분명히 가요. 가든지 자손도 기준이처럼 불우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큰애가 그런 것 같아요. 큰애가. 그래서 네. 어머니가 사시고 이 자손들이 살려면 신을 한 사람은 받아야 돼요. 그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자손들도 똑같이 엄마랑 똑같은 불우한 삶을 똑같이 살아요. 그게 전 되게 두려웠어요. 근데 우리 큰애한테는 우리 큰애가 좀 제일 좀 힘들거든요, 솔직히. 근데 뭐라 좀 아프기도 막 크게 아픈 게 아니라 잔병이 많아요, 걔는. 잔병도 많은데 심각하게. 뭐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걔가야 가가 몇 년생이냐? 1991년. 91년. 91년? 91년 12월 10일에 생. 91년 12월 12일 생 같아. 아. 근데 아직까지 막 그런 끼는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 그 사람 그 아이 사주를 보면 무당 사주는 맞는데. 그래요. 그 아이 밑에 또 아이가 있나요? 남자 아이 있어요. 95년생. 10월생. 10월 1일이요. 10월 1일? 예. 음력? 예, 음력이죠. 걔도 그러고. 둘 중 하나 하나는 받아야 되겠구나. 또 셋째도 있어요. 셋째는? 과연 99년 6월 30일이요. 자. 뭐 거두절미하고 딱 제가 딱 결론을 내드릴게요. 이 집은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하나는 나와야 돼. 그게 만약에 무당이 나오면 집안이 편안해져. 그리고 우리 기수님도 운명이 바뀌어. 안 그러면 어머니가 살았던 삶을 자손들이 똑같이 살아. 그게 문제예요. 셋 중 안에 하나는 받아야 돼. 그래요? 셋 다 다 그게 있어요? 네. 제가 왜 셋 중에 하나는 하나만 받으면 되냐고 하냐면, 하나가 엄마의 업, 그 다음에 나머지 둘의 업, 그 다음에 신명 다 짊어지고 가야 돼. 그죠. 고단한 삶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가족 전체가, 내 가족이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고단해. 그러면 그 아이들도 나이가 먹어서 똑같이 후회할 거고, 그 아이의 자손들도 분명히 또 똑같은 삶을 살게 돼. 이거는 한 사람은 나와야 돼요. 고향이 어디세요? 익산이요. 전북? 네. 부모님 고향도 다 전북이세요? 네. 엄마는, 아, 맞아요. 그냥.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소리로 풀고 뭐 이런 건 없나요? 우리 큰애가 국악 쪽을 했거든요. 막내도 지금 국악 쪽 악기를 하고 있고 계속. 막내? 무슨 국악인데요? 양금인도 하고 뭐 장구도 치고 여러 가지 걔는 악기를요.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구판에서 다 쓰잖아.
필이며 태평소 예. 장구 다 쓰잖아. 예. 그럼 구판에서 일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 아, 그런 수요. 그렇게 하든지 신을 받든지. 국악을 하게 된 일도 다 있다고. 예전에 제가 15년 전인가 17년 전인가 국악 그러니까 이제 민요 부르고 뭐 에이. 하는 분이 왔어. 그래서 내가 내림 받으셔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내림 날짜 잡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게 옳은 선택인지 모르겠다 해서 옳은 선택이니까 가세요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수밖에 없어. 그러든지 아니면 신을 받든지. 근데 우리 큰애 같은 건 아직 예지력도 없고 그냥 평범하네. 그러진 않아. 그래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세 명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러게. 그렇게 하든지. 그러면 큰애는 국악을 뭘 해요? 가는 소리 했어요. 소리를 하다가 학교 다니다가 지금 휴학 지금 안 하겠다고 해서 휴학하고 있거든. 장관상까지 다 받고 소리는 어차피 신을 받아도 네. 저처럼 험한 일은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향이 전라도잖아. 네. 전라도는 육자백인데 저는 이북구 타는 사람이라 작두 타는 사람이거든. 아. 걔네들 작두를 타기는 좀 버거워. 그렇죠. 앉아서 동동거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하든지, 그러니까 신을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지 막내는 괜찮아. 막내는 뭐 장구를 뭐 장구 치러 다니려면 뭐 이북 장구 쳐야 되겠지만 이북 장구를 치든지 뭘 하든지 하면 되는데 뭐 큰애는 소리를 했던 사람이라. 걔가 구판에서 뭐 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전라도 곳은 잘 모르지만 소리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예, 그쪽이 소리 쪽은 전라도. 네, 그러니까 구타면서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아래쪽 분들은 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명보다 조상에서 오는 신이 더 많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표시가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엔 딱 두 가지예요. 구판에서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무당이 되시든지. 엄마가 됐으면 자손들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다 늦었으니까 늦었는데 한 명은 받아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자손 중에 누가 받든지 받고 아니면 그런 무속에 종사하는 쪽으로 갔든지 가야 돼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네. 안 그러면 구판을 열어야 되는데 한 번 구슬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구슬 세 번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금액만 해도 한 5천만 원 깨지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말. 사실은 신구슬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돈이 없는데 무슨 신을 받아. 그러면 아이들이 뭐 국악하는 애들 보면은 이 무속으로 많이 빠지더라고. 왜냐면 돈벌이가 괜찮거든. 아 그래요? 네, 태평소를 불러도 되고 향필이 불러도 되고 장구쳐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빠지든지 해야 되는데 큰애가 제일 걱정이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이쪽 집은 무조건 무속이랑 연관된 일을 해야 돼. 다른 방도가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희 집안이 완전 다 기독교예요. 전부 다 기독교인데 저는 그게 안 되더라고. 안 돼. 교회만 가면 구설수에 쓰이고. 기지님이 항상 왼쪽에는 아니, 오른쪽에는 신령님들이 몰고 다니시고 왼쪽에는 조상신들을 같이 와.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몰고 다니고 계시니까 응? 내가 하는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지. 왜냐하면은 신령님들이 어? 너 왜 신 안 받냐? 너 왜 신 안 받냐? 자손은 아니면 자손도 또 흔들어 놓는다고.
얘가 받을래나? 얘가 받을래? 셋째가 받나? 그러면 흔들어 놓으면 흔든다는 게 뭐야? 풍파야. 풍파면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픽픽 쓰러져요. 돈 때문에 쓰러지든지 아니면 건강이 큰 병원 안에들 계속 아파. 그게 조상신에서도 뒤흔들고 여기서 뒤흔들고 저기서 뒤흔들고 해서 그렇단 말이지. 단 잡귀가 있는 건 아니지만 다행히도 신령들이 항상 끌고 다니고 있으니 뭘 하냐. 근데 저도 솔직히 그렇게까지 그런 것까지는 못 느끼겠거든요. 못 느끼죠. 네. 못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아래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 진도 그 구처럼 그냥 무업을 계속 이어가는 그 사람 신기가 있든 없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상신으로 해가지고 그냥 무업으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애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신기가 발동되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근데 신을 받아야 된대 신명에서는. 그래요? 받아야 되면 제가 받아야죠. 애들을 시킬 수는 없죠. 신 받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얼마나 들어요? 대략? 신당까지 차리려면 3천만 원은 들어요. 신당까지 차려야 되니까. 보통 일반 무당분들은 신당 차리는 거 빼고 3천만 원을 받아요. 근데 그게 굿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굿은. 근데 저는 그렇게는 양심상 못하겠고 그래서 신당 다 차려주는 것까지. 왜냐면 이거 다 사야 되니까 물건들. 제가 신을 내려드려도 아마 작두 같은 건 못하게 할 거예요. 앉은거리 동동동 치는 것만 가르쳐드리고 그걸로 하세요라고 할 거야. 그 이상은 안 가르쳐주고. 왜냐면 가르쳐줘봐야 몸에서 버티질 못해.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이북굿 하는 사람들은 강신들이 많아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강신들이 많아. 강신 그래서 강신무라 하거든. 근데 아래쪽 부산, 경상도, 전라도 쪽은 조상신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전 보면 그런 소리를 많이 안 들었는데 요즘 전 보러 가면은 너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도. 알 거 다 하는데 왜 왔어?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전혀 몰라서 그치, 왔는데 모르지. 저도 그래. 저도 신기가 예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신을 받게 됐어. 뭐 너는 무당이 된다 그래서 내가 맨처음에 웃었지. 무슨 무당이냐고. 근데 뭐 사업도 그렇고 다 그냥 막더라고. 내가 하는 일서부터 바이올린 전공인데 모든 걸 다 막아. 아, 바이올린 전공이시구나. 오케스트라 뭐 나가는 것도 막고 다 막아. 돈 한 푼도 안 남겨놓더만. 그래서 그냥 수긍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이 특히 큰애가 아프지 않으려면 하여튼 누군가는 신을 받아야 돼. 죄송하지만. 알겠어. 가서 이제 애하고 큰애하고 상의를 또 해봐야지. 이렇게 그래요. 말씀하셨다고 하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솔직히 여기 온 이유가 제가 저기 뭐야 재혼을 했었어요. 재혼을 했다가 재혼하자마자 그거 왜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애 셋을 데려가서 혼자 키우다 보니까 그렇지 힘들지. 애들 어느 정도 키우니까 얘기할 사람도 좀 필요하고 외로운 것도 있고 뭔가를 상의할 사람도 좀 있어. 근데 우리 기주님은 남자가 있으나 없으나 외로운 건 매한가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했는데 했다가 너무 주사도 심하고 폭행도 심하고 매사가 욕이고 막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했어요. 잘했었네. 이혼을 했는데 또 내 옆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전화하고 술 먹으면 괴롭히고 얼마 전에 옆집에서 산다고? 그쪽으로 또 이사를 온 거예요. 미친놈이네. 그래갖고 얼마 전에도 막 이제 내가 너무 화가 나니까 막 그때는 막 진짜 두드려 패도 막 맞고 싶더라고요. 그날은 그냥 패라 패라 경찰 신고 안 할 테니까 패라 돼. 아, 왜 그렇게 살아? 아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왔어요.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거는 진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계속 고통을 주는 거야, 신들이. 내가 오죽하면 마약 안 한 게 신기하다고 할 정도일까? 응? 그럼 그것 때문에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당연하지. 아휴, 참, 답도 없네. 어떻게 떼어낼 뭐 이런 방법도 없어요? 그 여자도 뭐 생기지도 않을까요? 그 사람은 오래 살 것 같지도 않고. 오래 안 살아요? 지금 방법은 방법이 없어요. 제가 뭐 부적으로 해드려도 좀 이따가 또 와. 그거 막느라고 돈 쓰느니 차라리 신 받는 데 쓰는 게 더 빨라. 신을 받으면 제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네. 어차피 앉아서 하실 거잖아. 작두는 저는 그런 거 못해요. 그리고 못하니까. 다리 힘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뭐. 그리고 그쪽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네. 고장 치는 것만 잘 가르쳐 드리면 먹고 사는 거는 지금보다 훨씬 낫고 아이들이 훨씬 다 날 거야. 저는 솔직히 어떻게 살아도 이제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솔직히 이제. 그래도 어쨌든 살 만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런 의미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애들만 키우자. 내가 맡았으니까 키우자. 솔직히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냥 에이그. 누가 믿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맡았으니까 해야지. 그냥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진짜로. 솔직히 여기 점사 신청할 때도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는데 그것도 있고 또 믿음이 가더라고요. 믿음이 가서 어쨌든 에. 잘 오셨고요. 저도 정말 오래간만에 신받으란 말 하는데 신받는 거에는 딱히 방법이 없네. 그래 알겠습니다. 일단 생각 좀 해보고 쉽게 생각할 일도 아니니 올해가 아니, 쉬운 이상하게 그 말을 많이 들어요. 올해가 쉬운 셋이잖아요. 그러면 신받는 거는 원래 홀수해야 하는 거예요. 올해 못 받으면 쉬운 다섯 해야 되는데 제가 이북구 탈 사람이었으면 신 안 내려줘. 왜냐하면 배울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지금 나이 50대인데 그럼 70대 분리라는 얘기야? 그럼 말이 안 돼. 근데 본향이 전라도니까 안전거리로도 충분하니까 물론 저는 이북구 타지만 안전거리도 가르쳐 드릴 수 있으니 신 받아서 안전거리로 가세요라고 하는 거야. 거기까지 가르쳐 드릴 때 그렇게 하면 전 보고 안전거리 토당토당 하게 되면 응? 손님들 안전거리 해가지고 돈 얼마나 받겠어요? 많이 뭐 200만원 300만원 그 손님만 많이 들어오면 한 달에 그래도 지금 있는 것보다 돈 많이 버실 거야. 그리고 자손들이 신당을 차려놓으면 자손들이 그걸 무시하지 말고 일조종성, 자손들 일조종성을 잘 하면, 그러니까 엄마네 신당이야. 그러면 좀 뭐 절도 꼬박고 매로와 절하고 잘 해달라고기도 하면 자손들이 그 업이 다 풀려. 그리고 본인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그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 알겠습니다. 불쌍한 건 뭐냐면 규주님은 뭐 그 전에 남편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계속 매 맞고 살아. 자꾸 자기를 무시하고 다 그래. 여태까지 사람 같이 사신 분들이 자기를 대우를 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네, 이상해요. 다 폭행 진짜 맞고 사는 여자예요. 그래 신의 풍파 때문에 맞고 사니 그걸 어떻게 견디냐고. 내가 그랬으면 마약 안 한 게 신기하다는 거, 히로뽕 안 한 게 신기하다니까. 정말 정말 신기해가지고 내가 마약 안 한 게 신기하네라고 할 정도. 왜냐면 하루하루 삶이 힘들거든. 그렇게 되면은 뭐 업종이 그런 업종이 있다 보면은 쉽게 마약을 손댈 수도 있단 말이지. 근데 이상하게 근데 그거를 술 담배도 못해요. 근데 그거를 희한하게 피해갔단 말이에요. 그것도 신기하단 거지.
어쨌든 막 술도 좀 마셔보고 싶고 막 담배도 막 물어보고 싶고 막 이럴 때가 많지. 진짜. 근데 몸이 받지를 않더라고 또. 만약에 올해 신을 받으시면 아주 크게 펼치실 거예요. 55세 때보다는 그러니까 자손들이랑 상의를 해서 이거는 방법이 자손들이 암만 그런 게 어딨냐고 해도 그럼 데리고 오세요.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게 무시하지 못하는 그 업보예요. 그러니까 자손들 잘 상의를 해서 하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큰애는 일단 나사퍼졌고 둘째는 그냥 근데 시키면 큰애를 시키는 게 나아요. 가도 내 팔자 뭐 다른 데 전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큰애가 둘은 다 직업이 정확하게 있으니까 바쁘고 막 그래 둘 다 다. 근데 이제 큰애를 시킬 줄 큰애가 원하지 않으면 그것도 그렇잖아. 그러긴, 그러니까 나는 자식 시키는 것보다는 힘들어도 내가 낫다는 거고 나는 이제는 뭐 살만큼 살았다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네. 올해 신 받는 게 가장 좋으니까 아 그래요? 네 올해 운이 대운인데다가 신을 받으면 천운이 들어와서 괜찮은데 55세 때는 조금 신을 받아도 막힐 것 같아 조금 고생할 때 초반에 그러니 받으려면 오래 받으셔. 일단은 생각을 해볼게요, 진짜. 그러셔. 내가 이상하게 자네 사주가 불쌍한 건 알겠지만 안 되는 건 안 되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아, 나는 그 인간 좀 어떻게 띄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드니까. 그거는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거야, 정신적으로. 지금 제가 떼어드려도 금방 또 붙어. 그게 신의 풍파라서 그래. 신의 자꾸 그래서 그래. 희한하네. 다른데 좀. 그러니까 신고 타게 되면 그 사람 자동적으로 튕겨나가. 오지도 않아. 내가 봐도 나하고 인연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왜 결혼하냐고. 애기 4살 때 데리고 나와서 20살 넘도록 혼자 키웠어요. 제가. 어떡하면 좋은데 정말. 애기 4살 때 데리고 도망쳐 나와서 살기 싫어서. 애기 때문에 살았지 애기 없었으면 벌써 에이. 자기 목숨 자기가 끊고 갔는데 뭐 하냐. 자살도 많이 시도했어 솔직히 알아. 죽으려고 그럼 뭐 하냐고 했어요. 사는데 근데 다시 살더라고 근데 고맙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고마웠어요 살았던 게 그래요 에이, 애들 키울 수 있다는 게 고맙더라고 아무튼 잘 상의를 해서 에이. 저도 큰애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불쌍하잖아. 그러니까. 또 신받으면. 근데 애들한테 짐을 남기고 싶지가 않아요. 무엇이든지. 그냥 그 마음이지. 근데 여기서 신받으라 소리도 오늘 정확하게 처음 들은 거예요. 제가 다른 데서는 그냥 가면 알까 알면서 뭐하러 왔어? 근데 나는 모르겠더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냥 좀 신기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제가 이제 몸으로 느끼면 상관이 없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그냥 몸 아픈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몸은 계속 아팠던 거 사실이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 제가 무슨 뭐 특출나게 뭐 신기가 있어가지고 뭐 무당이 된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구나. 근데 집안에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제 어머니 쪽에 이제 그 무당 비스무리하신 분이 계셨더라고. 그 소리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무당은 아니지만 무당 비스무리했던 분이 계셨다라고 아. 얘기해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거를 만약에 뭐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안 하시면 그냥 평생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리고 자손들도 이제 지금은 뭐 바쁘겠지만 나중에 기주님이 돌아가시면 그 있던 신들이 다 또 자손한테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